자, 그럼 저 이제 제 손을 봅니다. 오늘 공부했던 거를 보고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죠. 그 정리를 마치할 때 오늘은 사장의 등기 절차 총론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는 어떤 순서와 절차에서 이루어지냐 할때 신청, 접수, 심사, 실행, 완료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신청이 나오면 누가 등기를 신청하느냐? 누구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하느냐, 등기 신청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냐,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있답다, 엔지. 그럼 오늘은 첫 번째, 누가를 먼저 배웠거든. 여기서 이제 제일 먼저 뭐를 배웠냐면, 우리나라 등기는 정답니다. 이미 신청이 원칙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자유예요. 자유인데, 강제 신청에 예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강제 신청에. 이때, 표제부 갑구 얼굴을 딱 가져오면, 표제부는 몇 월이 된다? 1월. 갑구는 60일이래, 60일. 얼굴은 어무 있답다? 없다. 그럼 표제부는 말할 게 없어요. 그냥 부동산 표시 변경은 1월 이내 한다. 그래서 끝이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제 갑구거든, 갑구. 갑구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이거든. 그럼 소유권 보존은 두 개로 나눕니다. 그냥 보존이 있고,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하였다면 보존이 있고, 글자가 다르다. 다르지. 그냥 소유권 보존은 의무 있답다? 없다. 미등기 상태에서 매매하였다면 보존등기는 의무가 있는데, 이때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등기를 할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존등기를 할수 없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는 보존등기를 할수 있는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그런데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존등기를 할수 없었고, 계약 체결 후에 할수 있는 경우라면은 할수 있는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은 뭐 특별히 공부할 게 없어요. 그냥 외우면 됩니다. 상무계약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편무계약은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이래 놓고도 당사자 신청을 먼저 하면은 요 당사자 신청은 의무자와 권리자가 함께 하는 게 공동신청이라. 맞죠? 네. 그럼 이때 이제 예쁘게 말하면은 등기부상의 불이익을 보는 등기 의무자를 참여시켜주는 게 무슨 신청이다? 공동. 그럼 의무자가 없으면 뭐다? 단독. 이렇게 하는 이유는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 그럼 아까 전에 여기서 결론은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내는 게 하나고, 하나는 단독 신청하는 걸 외우는 게 하나라. 그럼 의무자 권리자는 아까 전에 이제 이랬거든. 갑이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한 후 병에게 매매를 하였다면, 병을 하였다면 갑하고 을하고 말소, 저당권을 말소해도 돼, 안 돼요? 돼. 병하고 을하고 말소해도 돼, 안 돼요? 돼. 이해합니다. 그럼 이때 이제 갑은 자 시작, 저당권 설정자, 을은 뭐다? 저당권자, 병은 뭐다? 현 소유자. 이해합니다. 그 글자가 중요한 거예요. 갑은 시작, 저당권 설정자, 을은 뭐다? 저당권자, 병은 뭐다? 현 소유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세금이 1억이거든. 2억으로 올렸어.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가 무슨 자? 의무자. 전세권자가 뭐다? 권리자. 다시 합니다. 갑을 이래 할때 갑이자 시자 전세권 설정자. 을이 뭐다? 전세권자. 저는 수업 시간에 갑을 많이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그러면 정에 갈 때는 의무자는 시자 전세권 설정자. 감에 갈 때는 뭐다? 전세권자. 그것만 딱 외우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말소거든. 보세요.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던 등기가 원인무효여서 갑이 말소 등기를 청구합니다. 누구께 말소가 된다? 을. 그럼 을은 무슨 자? 의무자. 갑은 뭐다? 권리자. 갑에게서 을로 넘어갔던 등기가 불법 말소돼서 누구께 말소가 됐다? 을. 원상으로 회복을 합니다. 누구께 회복이 된다? 을. 그럼 을은 무슨 자? 권리자. 갑은 무슨 자? 의무자. 키만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무자 권리는 통과합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독 신청이거든. 그래서 아까 단독과 공동을 구별하는 방법은 계약이라, 계약.
오케이? 그래서 우리 법의 규정인 걸 보면은, 소유권 벌어는 게 단독이다, 우리다. 단독. 그럼 벌어는 게 말소도마다. 단독. 상속은 단독, 상속은 단독이다, 아니다. 단독. 회사합병도마다. 단독. 포괄승계도마다. 단독. 그럼 이거는 그냥 해결이 되어버린 거라. 그럼 판결은 단독이다, 우리다. 단독. 아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명의 표시 변경, 단독이다, 우리다. 단독. 그 신탁 등기는 아직 안 배웠어. 오케이? 그럼 여기서 단독은 종류가 많아요. 많은데, 그거는 전 과정에서 고루고루 배워야 되거든. 그런 통과를 하고, 여기서 단독은 이제 판결서거든. 그래서 성소한 등기 업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르는 길을 단독 신청할 수마다 있다. 이때 판결은 이행 판결이다. 오더와이다. 오.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 오덱스다. 오. 옵니다. 그러면 이 판결은 확정된 판결이다. 오덱스다. 오. 그럼 가집행 선고는 오덱스다. 엑스.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 때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제 화해조서, 조정조서, 인낙조서는 오덱스다. 오. 공정정서는 뭐다? 엑스. 그러다 가면 됩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소는 오덱스다. 오. 폐소는 뭐다? 엑스. 원고는 뭐다? 오. 피고는 뭐다? 엑스. 그러나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는 오덱스다. 오. 공유물 분할 판결에서는 피고도 할 수 있다. 폐소한 자도 할 수 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류거든, 서류. 그러면 이제 공유물 분할, 판결서입니다. 확정 판결 정본과 확정 증명서, 오더와이더, 오! 송달 증명서 하면 오덱스다, 엑스. 확정 증명서입니다. 예스요? 네. 그럼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령부 제출한다, 한다? 한다. 권리자는 한다, 한다? 안 한다. 판결을 갖고 등기할 때도 세금은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한다, 한다? 한다. 이게 키가 아니고,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이해관계인이 있다. 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별도로 첨부해야 된다 아니다. 해. 이게 나중에 자주 나오거든. 판결서 이러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오더와이다. 오. 토지거래에 가서 농지취득자는 거민도 뭐다. 오. 이게 오입니다. 오. 오케이.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마지막에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판결서에 등기 원인 원인 일자가 기록되어 있다면 등기 원인은 뭐다. 법률행위. 원인일자는 뭐다? 법률행위일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 원인은 뭐다? 확정판결. 원인일자는 뭐다? 확정판결 선고일자. 맞지?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접니다. 법인하고 비법인인데 일단 이렇게 공부를 하세요. 법인은 법인 설립 요건을 갖춰서 법인 등기를 해가 권리 능력을 인정받은 자고, 비법인은 단체지만 법인 설립 요건을 못 갖춘 단체입니다. 그럼 이거는 법인, 비법인 등기부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일단 요거를 먼저 합니다. 신청인이 있고, 명의인이 있고, 의무자, 권리자가 있거든. 그럼 법인만 갖고 합시다. 신청인은 누구다? 대표자. 명의인은 누구다? 법이. 그 의무자 권리자는 누구다? 법이. 그럼 비법인도 똑같은 거라. 그 신청인은 누구다? 대표자 관리인. 그 관리는 뭐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대표자. 그럼 의무자 권리자는 누구다? 비법이. 명의인은 누구다? 비법이. 그럼 여기서 이제 나중에 법인하고 비법인의 차이점을 갖고 시험 문제를 내거든. 그럼 일단 여러분들 이랍니다. 법인은 해봅시다. 전자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비법인은 할 수마다 없다. 그럼 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올린다 안 올린다? 안 올린다. 비법인의 대표자는 뭐다? 올린다. 그럼 이제 이름을 올리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정매한 지물 필요 있다 없다? 있다. 법인의 대표자는 안 올리기 때문에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곧 됐거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비법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자, 다시 해봅시다. 법인하고 비법인이라면은, 공부를 따를 때 이랍니다.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상 증명서가 같이 간다, 따로 간다? 같이. 그러니까 저는 법인 등기부라고 하거든. 근데 나중에는 법인 등기부라고 하지 말고, 법인 등기상 증명서. 오케이? 그거를 발급받아가면 돼. 법인 등기부 등본에 증명서를 발급받아가면 된다. 이게 시작. 법인 등기상 증명서. 이해합니다. 그럼 비법인은 비법인 등기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정관이나 규약을 가져가면 돼? 안 돼요? 돼. 그럼 여기서 하나만 따가세요. 사원총회 결의서는 의무자일 때 필요하다? 권리자일 때 필요하다? 의무자. 권리자일 때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 됐거든. 그 다음에 이제
신청서로 왔어, 신청서에. 그 신청서에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다른 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시간은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돈은 무슨 저 필요적. 그것만 갖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5분의 저당권의 존속기간의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어.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 그럼 그건 답을 맞춘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계약서거든. 그럼 이래 하세요. 계약서, 그 계약이면 계약서 들고 가는 거고, 판결이면 판결서 들고 가는 거고, 그러면 토지 수용했다면 수용을 하면 협의서가 있다 없다? 있다. 재결했다면 재결서를 들고 가는 것이고, 아까 상속 재산 분할 협의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협의서를 들고 가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시험에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등기필 정보거든. 그 등기필은 이제 오늘 3분의 1밖에 안 했거든. 그냥 1회 공부를 하세요. 등기필 정보 제출은 의무자가 한다. 어디다? 오! 그럼 의무자가 한다는 소리는 공동신청입니다. 그럼 공동신청에는 의무자가 있기 때문에 다 해야 돼. 단독신청에는 의무자가 없으니까 안 해. 그러니까 안 하는데 아까 성수한 등기 의무자는 해야 하네요. 해.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때 가등기 명인의 가등기 필정보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 안 배웠어. 오케이? 네.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단독은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다. 보세요. 소유권 보존 단독이다 오늘이다? 단독. 표제부 등기는 뭐다? 단독.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은 뭐다? 단독. 그 아까 표제부 등기가 멸실 등기가 표제부입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이 표제부예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관공서는 오덱스다? X. 그러면 상속은 단독이다 오늘이다? 단독. 유증은 뭐다? 공동. 그럼 공동이면 제출 뭐다? 해야 돼. 그럼 아까 환매죠? 환매는 제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등기필 정보가 분실이 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세 개거든. 시작. 확인 조서, 확인 서명, 공정 서명. 딱 됐습니다. 그럼 밑에 두 개는 확인 서명, 공정 서명은 인감까지 전부 해야 된다, 인다? 해. 그렇다고 하면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마치도록 합니다. 고생했습니다.